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하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에 따라서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육계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사료 곡물에 대한 우려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섹터에 대한 이벤트는 사실 하루 이틀 나타난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 물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온 변화라든지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종 시기에 대한 그 불안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식물 수출국 같은 경우에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식량 수출 금지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료 곡물 섹터 안에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엔 사료 곡물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이제는 육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제품이 육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60%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4월에 이미 닭가슴살 제품 가격을 15% 인상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2분기에서도 수요가 육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뭐 단체 식당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복날이 있기 때문에 육계에 대한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림 같은 기업은 이제 실적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영업과 매출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순이익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만 않기 때문에 단기 테마적인 성격으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굳이 높았을 때 잡으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수출 중단 소식으로 육계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17%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3%대 윗골이 달면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하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죠. 박정식 대표님. 네, 저는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도심항공과 그리고 로보틱스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부 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살짝 튀어오르는 상황인데요. 유일 로보틱스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번 이슈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산업용 로봇 및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적용되는 사출 주변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오토피팅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등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인 링크 팩토리 4.0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성은 충분히 긍정적이나 다소 지금 현재 이 급등력으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꼽혀집니다. 순자산 가치는 209억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은 2150억 정도 수준으로 이미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10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